안녕하십니까, 할멈입니다. 콜 오브 듀티 모바일 버전입니다. 좀 게임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콜 오브 듀티는 좀 유명하니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5대5 팀 데스매치 해먹고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저는 동치미 피자 하, 이게 제 닉네임입니다. 동치미 피자 하. 자, 156발 탄창 39. 엔미 다운. 다 5대5로 먹고 일단 총질하는 게임입니다. 엔미 인사이트. 맵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엔미 다운. 상대방 총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조준경적으로 보이죠? 거기 맞춰서 쏘면 더 잘 맞아요. 똥긋똥긋.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막 같은 거는 안 넣겠습니다. 귀찮아졌어요. 지금 두 달 동안 쉬었지. 자, 돌아갑니다. 위에 오른쪽 지도 보이지? 지도 검사할게요. 자, 좋아. 잠깐 가면서 잽싸게 잽싸게. 탄창 가면서 잽싸게. 오른쪽 오른쪽. 오우, 차차차차. 오이씨. 아구 이제 받았어. 무릎으로 쏘는 게 좋습니다. 상체 쏘면은 반동 때문에 떨려요. 아, 무릎. 에니미 컨택. 무릎부터 쏴야 돼. 야우. 순식간에 앞에 12시 방향. 11시. 총이 없어. 동치맨 피자 3대1. 총 바꿔. 아까 그 총이죠? 이 총을 여러 종류로 저기 교체할 수 있어요. 아, 폭격 유추했네. 짱박해야 됩니다, 이거. 아구 팀이 쌍보지. 아구. 에니미 컨택. 점사죠? 자, 오른쪽. 오른쪽에서 총 쏘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 아구 지도 보면서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접에서는 지도 보는 게 맞고,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는 지도 보면은 이미 죽고, 약간 제 유닛이랑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지도를 봐줘야 돼. 이게 지금 보면서 하기가 상당히 이게 눈이 빨라야 돼. 이게 지금 방향피 나왔죠? 따라갑니다. 노란색이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죠. 지금 오른쪽이 저 노란색이. 캐들리 멋있는 것 같은데. 탄창 하나, 한 명이 탄창 하나네. 그래서 총 떨어지면은 적군이 총을 주워서 써야 됩니다. 자, 하체 위주로. 상처 줬으면은 이게 반동 때문에 잘 안 맞는다는 거. 자, 총. 아, 자, 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이게 리스폰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재생 적군이 되살아나는지를 이게 포인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저 앞에 빨간 점 보이죠? 뒤에 있네요. 뒤에. 위에도 있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적어놓은 이제 드론 띄워서 적군이 어디 위치했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드론을 띄워서 적군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잡았고요, 앞에. 어디 숨었냐? 나와라. 여기 있다. 엔미 컨택. 잡았다. 오, 마지막 샷이네. 40-11. 나쁘지 않네, 성적. 상당히 우리 앞서다. 데저트 스네이크, BK57. 이번에 마지막 샷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총이. 오, 도교수 총 느낌이죠? 오, 상당히 좋네요. 총도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MVP 모먼트라고 마지막 잡은 사람 이렇게 띄워줍니다. 제가 2등 했습니다. 동치맨 피자 하! 랭킹 90, 랭킹 77, 랭킹 61위. 아, 좋아요를 해주면은 상대방도 좋아요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카드는 나중에 업그레이드인데 필요합니다. 저기 되게 총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이렇게 좋아요 다 해줘야 돼. 상대방도 좋아요 해줘야 돼요. 친구 추가하고 싶으면 친구해도 되는데, 자 함께하기를 청구자 업그레이드 한번 봅시다. 뭐가 업그레이드 가능할까? 오호 개머리 판도 업그레이드. 앞에 소음기 그러니까 총구도 업그레이드. 여기서 나이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요. 뭐 유닛도 바꿀 수 있고 칼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 이런 토기 모양의 낫도 있고 단검도 있고. 근데 이게 근접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저렇게 쌍전 건도 있어요. 언제 휘두르냐가 문제인데 일단 손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판에 봐요.